2월 29일 목요일 초육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일단 214페이지 HOP 뒤쪽 부분 T 돼 있는 문장 다볼 거고요. 네, 뒤쪽만이요. 그리고 215페이지 이 뒤쪽이랑 겹치지 않는 거볼 거고요. 214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빨간색 티돼 있는 거. 그리고 209페이지 3동 동사들이랑 문장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지에도 적어놨는데 쌤이 부른 것만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마인드에 대한 답변 두개 있는데 하나만 불러드렸죠? 그럼 하나만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거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만 적어주시고요. 만약 두개다 적을 거면 뜻을 적어줘야겠죠?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간 되면 212페이지에 포겟이랑 스탑 두 문장 볼 거고요. 단어는 8과 5개 보겠습니다. 공지 끝. 2월 29일 목요일 초육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써주시고요. 214페이지 HOP 뒷부분부터 갈게요. 네. 29일. 가도 되나요? 1번. 그는 양고기를 먹는데 익숙하다. 두 문장 적어주세요. 그는 양고기를 먹는데 익숙하다. 둘다두 문장 다 6단어씩이고요. 필기는 동그라미, 괄호 2개에 세모 있습니다. 두 문장 다 똑같이 동그라미, 괄호 2개에 세모 있어요. 다음 2번. 그는 양고기를 먹는데 익숙해진다. 그는 양고기를 먹는데 익숙해진다. 네? 두 번째. 히. 히히. 그는. 아, 두 번째 단어요? 비요. 네. 하나는 G, 하나는 B. A, B. 첫 번째로 쓰는 거에서요? 첫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네 글자 맞습니다. 두 문장 다 여섯 글자. 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글자. 네. 두 번째가 혹시 몇 단어, 몇 글자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단어가. 현재형으로 동사 써주세요. 그는 양고기를 먹는데 익숙해진다. 두 문장 다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괄호 두개 있어요. 그리고 동사에 형식 표시하시고 뜻 적어주세요. 큰 따옴표로 뜻 적는 거 있죠?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하는지. A요.
다음 가겠습니다. 익숙해지다에서요. 동그라미 치고 형식 표시하시고 어떤 느낌인지 적는 게 있네요. 그 정확한 뜻이 아니라 느낌 적는 거, 큰따옴표로. 다음 3번. 느낌 적은 거 힌트 좀 줘요. 안 돼요. 두 글자밖에 안 돼. 두 번째 단어 네 번째 글자 오인가요?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단어의 네 번째 글자. 네, 맞아요. 현재형으로 써달라고 했어요, 동사. 그럼 3번. 그는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 그는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 다섯 단어고요. 그는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 한 문장이요. 4번. 그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 바쁘다. 4번. 그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 바쁘다. 여섯 단어고요. 3번, 4번. 세모치고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적어주세요. 3번, 4번.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적어주세요. 다음 5번.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 물어봤자 소용없다. 세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엎질러진 우유에 물어봤자 소용없다. 네모, 괄호, 세모 다 있어요, 네? 첫 번째 여덟 단어, 두 번째 열 단어, 여덟 단어, 여덟 단어, 열 단어, 여덟 단어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거 여덟 단어요. 네모, 세모, 괄호. 한글 뜻 적어주시고요. 엎질러진 이 원형 표시해주세요. 다음 6번.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다섯 단어. 일곱 단어로 바꿔주세요. 다섯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총 디스북으로 시작해요. 디스북. 다섯 단어, 일곱 단어요. 다섯 글자요? 근데 이거 다섯 글자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문장만 한다고. 어,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여섯 단어. 네, 맞아요. 그럼 몇 글자예요? 여섯 단어고 세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말하는 거죠? 네, 열 글자요. 네, 네모랑 연결하는 거 있어요. 다음 7번 갈게요. 좌는 썼다. 그 돈을, 그것을 사는데. 저는 썼다. 돈을, 그것을 사는데. 잇. 그것을 사는데 썼다. 총 8단어 쓰셔야 되고요. 틀린 거 포함해서 8단어. 맞는 거랑 틀린 거랑 같이 쓰죠. 슬래시 하고. 그리고 괄호 2개 있고요. 찢고 단어 쓰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찍고 쓰는데 돼지꼬리랑 생략 가능, 불가능 그 부분까지 전부 적어주세요. 7번 한 번 보여주세요. 네? 7번 한 번 보여주세요. 저는 썼다. 그 돈을, 그것을 사는데. 네, 괄호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괄호 두 개. 찢고 단어 쓰고 돼지꼬리 생략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다음 8번. 저는 썼다. 그 돈을 그 차에. 저는 썼다. 그 돈을 그 차에. 지금 불러드린 문장이요? C요. 일곱 단어예요. 괄호 두 개, 세모, 생략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없습니다. 8번까지 했죠? 잠시만요. 네. 일곱 번째 나가셨죠? 네. 다섯 번째가 혹시 몇 글자일까요? 8번이요? 네. 5요? 다음 9번. 그는 고대한다. 그녀를 만나는 것을. 그는 그녀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 고대한다.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동사. 일곱 글자요. 총 여섯 단어고요. 네? 세 번째 몇 글자냐고.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문장도 좀 몇 단어. 여섯 단어요. 세모 괄호. 두 번째 단어가 몇 글자?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동사 현재형으로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건 일곱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섯 단어라고 네. 다음 10번. 그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를. 그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를. 총 6단어요. 세모, 괄호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이랬다. 여섯 단어요. 10번의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세모 하나, 괄호 하나요. 9번 몇 단어요? 여섯 단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1번. 무엇 무엇 하는 게 어때? 두 개 써주세요. 215페이지요. 1번. 무엇 무엇 하는 게 어때? 두 번째가 뭐로 시작하나요? 두 개 써주시고요. 두 번째요. 지금 첫 번째는 의문사 두 개 쓸 수 있죠. 그거 빼고요. A요. 먼저 문장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해요? W요. 쓰셔야 될 단어는 네 개. 여섯 개요. 아까 그 H.O.P에서 네. 8번은 뭐 8번이요? 불러달라고요? 한글 뜻? 네, 한글 뜻이. 저는 썼다. 그 돈을 그 차에. 그 7번은 묶여있는 줄 알았어. 뜻이 일단 달라가지고 뜻은 다른 거는 각각 불렀어요.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가 뭘로 시작하나요? D요. 다음 3번. 이건 순서대로 아니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번호 부를게요. 3번. 무엇 무엇 하러 가다. 무엇 무엇 하러 가다. 찢고 단어 쓰는 거 있어요. 무엇 무엇 하러 가다. 214페이지 12번 무엇 무엇 하고 싶다.
12번 무엇무엇 하고 싶다. 번째가 F요. 그리고 같은 뜻 세 개 더 쓸 수 있죠. 적어주세요. 총 그러니까 12번에는 네 개 쓰셔야 돼요. 네 글자예요. F로 시작하는 거 말하는 거죠?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애원인데. 다 쓰셨나요? 다음 15번. A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A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아니요, 안 쓰셔도 돼요. 제대로만 써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어가 F지 않나요? 네. 다음 가도 될까요? 209페이지 3동 동사들 불러드릴게요. 적어주세요. E, N, M, F, S, T, G 플러스 U, P, R, P 플러스 O, P 플러스 O에는 단어 두 개 더 추가로 적어주세요. 같은 뜻. 다음 D, 다음 I, M, 다음 Q, 다음 S, U, 다음 D, I, S. D, I, S는 슬래시하고 단어 하나 더 적는 거 있죠? 적어주시고 마지막 A, V. 여섯 글자요. 불러드린 앞글자는 총 13단어고요. 추가로 적어주셔야 될 거는 3개 있습니다. P 플러스 O에 단어 2개 더 적어주시고 DIS에 슬래시하고 단어 적어주시고요. 네. 아이로 시작하는 거 앞에 있는 거 네. 네 글자요. D로 시작하는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지금 지안이가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I am 앞에 있는 D. 아, 네. 네, 네 글자요. 혹시 SU로 시작하는 게 몇 글자인가요? SU요. 마지막에 세 번째요? 네. 일곱 글자요. ST로 끝납니다. ST. 네. 그 옆에 두 개 쓰는 그 T, O, 3 있는 D 이후로 있는 사람들 P 플러스 O 다음에 다 불러주라고요? 네. P 플러스 O, D, I, M, Q, SU로 시작해서 ST로 끝나는 단어 그리고 DIS 여기에는 슬래시하고 단어 하나 더 적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AV SU로 시작해서 ST 다음
갈게요. 너는 볼륨을 줄이는 것을 꺼리니 싫으니? 총 7단어요. 너는 그 볼륨 줄이는 것을 꺼리니? 내가 볼륨 줄여도 되겠니? 라는 질문이죠. 필기 슬래시 하고 적는 거 있고요. 그것만 해주세요. 뒤로 시작하는 거 해주고 있어요. 네? 그 삼동에 뒤로 시작. 네 글자. 네 글자인데 뭘 더 줘요. 기억이 안 나요. 거절하다. 부정하다. 더 이상 줄 수 없어. 뜻을 알려줬는데. 그럴 수 있죠. 다음, 지금 마인드에 대한 질문 쓰셨죠? 답변. 줄이지 마. 싫어. 에 대한 답변. 라는 답변. 줄이는 거 싫어. 줄이지 마. 라는 뜻의 답변 적어주세요. 다음, 나는 상상했다. 이사 가지 않는 것을 수원으로. 총 6단어예요. 나는 상상했다. 이사 가지 않는 것을 수원으로. 혹시 세 번째가 N으로 시작?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뒤를 빨리. 총 6단어. 뒤로 시작해서 Y로 끝나요. 딱 알았어요. 삼동 동사들 다 맞길 기원할게요, 지현 씨. 맞다 맞았을 거예요. 어떤 거요? 물어보세요. SU로 시작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SU 제안하다. 또 빨리 질문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요. 다 쓰셨나요? 상상했다까지? 네. 근데 이거 필기 안 적어주나요? 네, 이건 안 적어주셔도 돼요. 힌트를 거의 안 드렸으니까. 다 단어를. 단어를. 잠시만. 네, 대신. 다음 단어 갈게요. 단어 1번. 1번. 노력. 노력. 2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노력. 아, 근데 214쪽에 11번을 걸었네. 질문한 거예요, 지금 시연이? 아니요. 다음 2번. 싫어하다. D로 시작하는 글자, 단어로 적어주세요. D, 싫어하다. 네. D로 시작하는 7글자. 네, 6글자요. 다음 3번. 건너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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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로 시작하는 네 글자. 간다. 밑으로 오면 되는 거. 그렇죠. 다음 4번. 쓰레기.
쓰레기 T로 시작하는 단어로 적어주세요. 다섯 글자 T로 시작하는 걸로 적어주세요. 다른 단어 쓰면 틀려요. T로 시작하는 단어 쓰레기. 다음 5번 책임 있는 RES로 시작해서 BLE로 끝나는 단어예요. 책임 있는. 네.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구가 분사 시작합니다. 이 분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책이 잘 만들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 8, 9에 뭐가 몰아져 있는 거야? 7과가 투부정사예요. 8과가 동명사예요. 이렇게 네모 가로치면 이게 동명사죠. 동가로치면 현재 분사고요. 구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동가로치는 거죠. 동사 원형에 ing 붙었는데 얘는 네모 가로니까 명사니까 동명사. 얘는 현재 분사인 거고요. 얘는 동사에다가 뭐 stopped 같은 ed 붙어서 과거분사 됐다는 얘기 아니야? 7, 8, 9가가 다 뭐라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준동사라는 거예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젠 동사가 아니에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형용사예요. 근데 동사에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목적어를 갖기도 하고 주어를 갖기도 해요. 그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의미상의 동사란 말도 나오는 이유가 이 준동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동사였을 때 타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이 준동사 7, 8, 9가에 연속해서 나오고 우리는 그거에 마지막인 구가를 합니다. 구가가 고등학교 문장들에 저희는 중학교 되는데 이제요. 누가 여기 중학교 내신 때문에 다니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웬만한 걸다 끝낸다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 분사 부분이 얼마나 센지를 알게 됩니다. 꼭, 예, 니 거로 만드세요. 갑니다. 분사의 종류 갑니다. 자, 분사의 종류 뭐 너무 첫 번째 인다고 써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분사는 현재 분사인데, 아, 형용사인데, 얘가 현분하고 과분이 있다는 거 아니야? 현분이나 과분이나 형용사니까. 문장에서 뭐 하니? 분사의 역할. 역할이래요. 분사가 형용사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니, 두 개? 이게, 써. 보어는 두 가지죠? 그쵸.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네가 툭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니네 어머니가 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여기 써 있네. 명사로 시작하는 분사. 그럼 얘는 우리가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냐? 보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보어로 쓰이는 분사.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니까. 제발 말 들으세요.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별하는 거.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네모 가로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V-I-N-G 이게 뭐예요? 동사에다 V-I-N-G 붙인 데에는 네모 가로 치면 동명사고, 동가로 치면 현재 분사겠죠.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건 1과에서 우리가 했던 핸드아웃 이게 그 처음 아니야? My hobby is singing. My sister is singing. 예,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니네 아래 학년 애들이 2학년 교재 여기 지금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이거 오 형식. 걔는 니네하고 다르게 5학년 3월달에 시작했잖아요. 니네보다 빠르죠. 걔는 정말로 중3 겨울에 저기 저 팀에 못 들어와요. 다른 5학년 애들이. 그래서 지금 대여섯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못 들어와요.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것도 운이었어요. 여기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우, 되게 고맙습니다.
그 내가 주원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치? 주원아? 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외울 게 많겠네요. 보링, 보드 뭐 이런 거. 분사구문 이겠어요. 이겠습니다. 1학년 교재 없었던 거예요. 예, 네, 1학년 교재 없었어요. 이겠어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HOP 있는데 2학년 교재에는 안 붙입니다. 3학년 교재 센 거 합니다. 위드 분사구문 이것도 따로 핸드아웃이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천천히 갑시다. 처음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니네 이제 그것도 해야 돼. 능률복화도 시작하고 이제 할 거 많아 얘들아. 자 갑시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상 결과에 따라오면 아마 3년 뒤 이맘때 되게 깝깝하게 나랑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만 좀 그만하자. 아, 괜히 기분 안 좋다. 갑시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따라와 이건 과거 분사가 있는데 얘들은 현재 분사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 능동 뭐뭐 하게 하는 요 의미가 있구나. 따라와.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적어? 그래 알아서 적을게. 이제 뭐 말도 놓네. 적어 이러는데. 예. 얘는 과거분사가 완료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료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우리가 뭐가 있니? have나 has 같은 거 옆에 뭐가 와? pp가 오잖아요. 이 pp 안에 과거분사가 우리가 pp라고 하는 애잖아. 아 현재 완료할 때 정말 완료라는 의미가 되네요. pp 수동.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하잖아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에서 수동태는 뭐가 나와야 되니? be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네. 아 그때 그 pp가 과거분사니까 아 그러네요 정말. 아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구나. pp가 과거분사가 따라와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료하고 진행하고 완료는 막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 이건 이미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완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반대 아니냐. 그쵸? 막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 머리 위로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가을이에요. 얘는 겨울 되고 다 떨어졌네. 밟고 지나가야죠. 이미 다 끝났네. 떨어지는 상황이 끝났네. Fallen leaves 하면 다 떨어진 잎들 바닥에 있는 지저분해지죠. 비 오면 이제 네 난리 나죠. 그 청소하는 아저씨도 정말 힘들죠. 능동 뭐뭐 하게 하는 수동 뭐뭐가 된 뭐뭐가 되어진 이런 거니까 얘도 보면 반대 개념 아니겠냐. 따라오세요. 너무 쉬워요. 아이, 쉬운 거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자, 여기 얼마나 많이 틀어도 이렇게 굵어지는 건가요? 아 내가 일부러 눕혀서 썼습니다. Falling leaves. Fallen leaves가 T가 되겠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잎들. 떨어지는 나뭇잎들. 얘는 떨어진 나뭇잎들. 너무 쉬워요. 아 그냥 따라와. 이거 모르는 애들 여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니? 다 아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구만. 다 아는 거라고 딴짓하고 앉아있어. 큽니다. 얘는 능동이 있단 말이야. 현재 분사 ing는 Jack told me a boring story. 나쁜 놈이네 Jack. Bad Jack이네. Bad Jack. 얘는 어우 지루함을 막 주는 이야기. 어우 지루한 이야기. 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돼? 지루함을 당한 사람, 지루해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네요. 티해야죠 뭐. 자, 레드가 티예요. 자, 여러분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 쓰시고요. 현재 분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쓰세요. 예문 씁시다. 과거 분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쓰세요. 예문도 씁시다. 네가 써야 돼. 빨간색 써야 돼. 때도 쓰고. 오케이? 정민아? 네. 알았지? 네.
쓰셔야 돼요. 맨 뒤에 앉아서 그러냐, 예쁜 애가. 근데 뒤에가 잘 보여서. 그러니? 그러면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어떻게든 막 해서 약 올려야죠. 그럼 안 되겠군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공부는 앞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건 여기 학원에서건 맨 앞에 앉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 돌아가는, 운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진 정리 하나 해야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할까요? 예. 자, 가볼게요. P226. 이게 이렇게 T가 되는데요. 자, 요즘 개콘 다시 해야 돼요. 개그 콘서트 이제 폐지했다가 다시 해야 돼요. 여기는 개콘 녹화장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개그맨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interesting people 하고요. 또 뭐가 있는 거야? interested people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개그맨들이고 하나는 관객들일 거란 말이야, 녹화장에서. 누가 관객들이야? 얘가 관객들이라고요. 그쵸. 얘가 개그맨들. 그러니까 이게 억지 같지만 ing가 나오면 가해자예요, 가해자. ed가 나오면 과거형이 아니야. ed가 나오면 제발 과거형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 과거 분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반복해.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예요 또. 그러니까 이 뭐 대어라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뭐 attended.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attended를 과거형 동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A lot of people하고 attended가 무슨 관계야? 미션 임파서블 관계고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who 아가 생각됐단 말이야.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14가 살 거야. 1학년까지는 안 했어. 2학년까지 살 거야. 관계되면서 들어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미션 which is impossible. 얘는 형용사야. 얘가 3학년까지 살 거야. 비동사하고 pp가 붙어서 얘가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수동태 아니야? 참가되어진. ed는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수수 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능능목 수수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했니? 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하는 건데요? 아니 제발 ed가 나오면 과거형 동사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 과거 분사야. 어떻게 현재 분사하고 과거형 동사하고 얘기를 하니?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얘는 뭐야? 피해자. 당하는 거예요. 아니, 재미를 당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느낌은 가장 좋은 건 살인자와 피살자가 제일 얘가 딱 좋은데 너무 말이 험하잖아요. 나무 심는다로 바꾼 건 수동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단 말이야. 뭐 쟈니 그들을 죽였다 이게 제일 좋은 예문인데 너무 말이 험해서 쟈니 그가 나무를 심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라고요. 말이 너무 험하니까. 자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란 말에 가장 노골적인 건 얘는 어쨌든 재미를 막 퍼부어주는 거야. 개그맨들 얘는 퍼붓는 걸 당하는 거라고요. 웃김을 당하는 거라고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지만 그렇게 알아야 돼요. Developing countries 와 developed 기억나잖아요. 어떤 애들은 예, 안 배운 사람도 있어. 괜찮아요. 문제는 내년 이맘때쯤에 EA팀에 합류한 애들이 힘든 거예요. 너희들은 작년에 참가를 잘한 거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3학년까지 한참 하고 있을 때네요. 2학년까지 끝나고 3학년까지 중반쯤 하고 있겠는데? 이 정도 나갔으면 너희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에요. 니네가 5학년 때 수업 시작한 첫 번째 팀이에요. 근데 5학년 7월달에 시작했잖아요. 쟤네가 지금 5학년 3월달에 시작해서 쟤네가 너네보다 빠른 거고 니네 앞에 애들보다는 니네가 더 빠른, 제일 빠른 애예요. 갑시다. Developing countries의 얘는 developed, 얘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얘는 뜻이 뭐야?
얘는 진행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완료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진행이냐 완료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얘기하는 중이에요. 얘는 개발들을 막 하고 있는 중인 나라들이니까 얘가 개발도상국 뭐 후진국 그런 겁니다. 후진국 그렇게 말이 너무 후지다. 그치? 얘는 개발이 이미 끝난 나라들이라고 얘는 선진국이 되는 거라고요. 뭐 들이죠. 여러 명이니까 여러 개니까. 얘는 그래서 어드밴스드란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요. 어드밴스드란 단어가 얘도 완료라서 AD는 투고요. VA가 가다예요. 그러니까 간 앞으로 먼저 간 사람들이라고요. 선진국들이 됩니다. 이 개념들은 되게 쉽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Frozen food 프로즌 푸드, 뭐 프로세스드 푸드 많이 나와요. INGD, 프리징 웨더, 네, 능동도 되고요. INGD를 이 하기가 이쪽이 뭐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얘는 얼려진 음식이니까 냉동식품. 얘는 처리가 된 가공 처리된 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공식품이에요. 얘는 냉동식품. 얘는 가공식품. 베이컨. 삼겹살은 가공식품이 아니잖아요. 베이컨은 여러 같은 것들을 막 넣어서 스팸.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베이컨 스팸. 짭짤하니 얼마나 좋아. 방부제 넣은 거야. 가공식품이랑 많이 괜찮아. 방부제 넣은 것도 있는데 요즘 방부제 넣는 건 많지 않아 실제로. 그럼 김도 가공식품. 네, 방부제는 솔직히 많지 않아. 방부제 많이. 방부제는 영어로 프리저버티브라고 하는데 방부제 넣은 음식은 많지 않아. 빵도 그래서 왜 이 폐기하잖아요. 그날 다 못 판 빵은 폐기하게 돼 있어요. 빵 방부제를 넣지 않잖아. 옛날에 넣었어요. 요즘 안 넣어요. 빵도 가공식품. 걔는 가공식품을 할 수 없죠. 거기 방부제를 넣으면 가공식품이죠. 예. 그러니까 얘들아 편의점에 걸려있는 음식들은 다 가공식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엄마가 주는 음식은 보통 뭐 두부 같은 거 막 이제 막 튀겨가지고 준다. 튀겨가지고 두부 뭐 부침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좋은 음식인 거고요. 하여튼 오래 살고 싶으면 엄마 음식을 드세요. 아 그렇죠. 어렸을 때 된장찌개 좋아하고 아주 훌륭한. 얘는 얼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프리징 웨더는 추운 날씨죠 뭐. ing 이든 참 여긴 ed가 아니잖아요. 아 그냥 ed로 가자. 이런 거 어떻게 다 표시하니? ed라고 표현하는 거죠 과거분사.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른쪽 갑니다. 분사의 역할에 갑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여기 이제 미션 임파서블 나오겠네요. 집중해. 자, 분사가 단독으로 쓸 때는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되는데요. The crying baby is my son. 울고 있는 남자애가 내 아들이다. 자라기다 빨리 달래야 될 거 아니야. crying이라는 형용사가 boy라는 명사를 꾸며내서 우린 이거를 a sleeping baby로 했었어요. 울고 있는 남자아기. 형용사네요. 얘는 look at the broken window 이렇게 되는데 이 window라는 명사를 꾸며준 앞에 있는 broken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roken leg으로 했었어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지만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여기에? 부사가 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부사도 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부사가 올 수 있다고요. 근데 crying이나 형용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very가 못 와요. 만약에 the very boy 이 말이잖아. 그럼 이 말이 있거든. the very boy 같은 뜻이 뭐게? 아니, 바로 그 남자 같은 뜻이. 이거는 형용사 이렇게 되면. 맞아요.
야, 부사다, 부사. 야, 이건 지금 써야겠다, 야. 너 꺽쇠다, 꺽쇠다. 이거 필기해. 진한 걸로 파란색으로 해줄게. 부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라 의미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The very broken window는 뭐예요? 매우 부서진 유리창? 그런 말은 잘 안 쓰이니까.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시고요, 제발. 애들이 왜 이렇게 다 그냥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똑똑해? 우리 아직 어린이인데. 어린이는 상상력이 풍부해야죠. 아까 5학년 애들 보러 좀 조용히 좀 하자. 시끄러운 거 제일 싫어할 때만. 어렸을 때는 시끄러워야 좋다는데요. 아니 너무 어른처럼 얘기하지 마. 나도 알아. 집에서 시끄러워. 왜 여기서 시끄러워? 가자. 하긴 뭐 옛날에 뭐 춤도 추던 애가 애들이 있었는데 뭐. 아니에요. 굳이 너희들을 얘기한 건 아니었단다. 가자. The girl sitting on the chair is Ed. Mom swept the leaves falling on the ground. 얘는 두 문장이 T인 이유가 둘 다 무슨 관계냐? 예. 얘는 꼭 파란색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미션 임파서블. 얘는 the leaves가 너도 춤추는 걸로 이제 한 거야? 잘 추네. 어, 막 머리 흔들면서 헤드뱅잉 하면서 춤추네. 어떻게 하다가 너도 전염이 됐구나. 뭐 또 있어? 뭐 막 왔다 갔다 해. 재미 뭐가? 파란색 플러스 팬이 저기 왜 있는데 왜? 저거 보라색인데 저거? 상관없어. Doesn't matter. 쓰세요. 뒤에 줘라, 정민이. 야, 시간 끌기 대작전. 고은아, 원래 이 팀 애들이 이렇지 않았단다. 애들이 꼭 2월 말만 되면 저러더라고.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 2월 말 동영상을 보세요. 정말 울적할 때 한 번씩 보면 네 집 자식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자. 동률아, 너까지 그렇게 됐지 뭐. 1년 만에 너도 그렇게 되는구나. 자, 네. 갑니다. 괜찮아요, 뭐. 자, 이건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갑니다. 이게요, 우리가 미션 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파시블 아니야. 파서블이야. 미션 임파서블인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냐면 이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쵸. 이게 형용사가 나오는 거. 물론 이 영화가 탐 크루즈가 아직도 이 열심히 영화를 만드는 덕에 너희들도 이 영화 제목을 아는데 이게 1편은 한 20년 넘게 전에 나왔던 영화야. 지금은 많이 나이도 들어서 나이도 막 그 늙었던데 그래도 액션 잘하대요. 가끔 이 영화 개봉하면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톰 형 이러던데 탐 크루즈.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게 왜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이냐면은 거기에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1편에서인가 미션 땡땡 임파서블 이렇게 써있으니까 임무는 임무인데 불가능한 그런 거다 이런 건데 여기 굳이 땡땡 안 해도 이게 가능한 문장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션 임파서블을 쓰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 명사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인 휘치와 비동사인 이즈가 생략됐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미션 휘치 is impossible. 얘가 주격 맞아요. 관계 대명사 난 왜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는 느낌이 들지? 얘를 줄여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왜? 이 주격관계 대명사와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는데요. 이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얘만 따로 생략되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야 같이 생략해야 돼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원래는 mission which is impossible에서 mission부터 동가로 쳐지는 형용사절이야. 모든 관계사절은 what절을 빼고 다 형용사절이야. mission which is impossible인데 which가 생략되니까 mission impossible이 남는 거라 이거예요. 나중에 네가 고3 되면 명사단에 명사가 나와도 그 관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게? 여기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which is가 가능한 건 is가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에요. 주격보호로 형용사 나왔어요. 주격보호로 뭐도 나올 수 있니? 명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단에 명사가 나온 사항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문법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고3 고2 때 이런 문법 사항이 나오면 설명하면 아니 니네 첫 번째 핸드아웃 너 안 했니? I am John, I am happy 해서 얘는 I am happy잖아. I am happy잖아. I am John도 있을 수 있으니 여기 네모가로 하고 네모가로가 나와서 which is가 생각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어떤 애들은. 아니 그런 애들이 나와요. 팔아? 너희들 중에 운 나빠서 나랑 같이 이 고3 여름까지 가게 되면 네 옆에 다른 애들이 이제 새로운 애들이 추가돼가지고 수업이 만들어져서 하게 될 때 어떤 애들은 그거를 나중에 그 동영상을 너희처럼 천천히 꾸역꾸역 꼼꼼하게 머리를 바꾸려고 뇌구조를 바꾸려고 이렇게 수업하지 않고 후다다다 빨리 해라 이렇게 되는 애들은 그게 안 돼서 이해 못하는 애들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걔들은 성적이 안 좋으시고 너희는 성적이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의 운이에요. 이 수업을 참아내냐 안 참아내냐도 운이고요. 여기까지 찾아오느냐도 운이에요. 광고를 하지 않아. 내가 왜 광고를 하니? 광고하면 이상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광고하지 않아요. 갑니다. The girl sitting on the chair is a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is 앞에 뭐가 닫혀야 돼? 문법선이? 주어가 닫히겠죠 이렇게. 근데 sitting on the chair는 문법선이 뭐야? 동가로라고요. The girl은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mission impossible.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 상황이라고요. 여기 찢어서 뭐 쓰는 거라는 거니? 뭐 쓰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래? 해봐. 독립 해봐. Who is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조그맣게 써야겠네. 얘는 왜 생각한 거니? 동률아? 이거 아까 여기서 이거 왜 생각했다 그랬냐? Which is?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각된다고. 나중에 이거 14가에서 해요. 주관대 언제 생각해? 비동사와 함께 이런 거 하게 돼요. 손가락 가지고 해요. 비동사와 함께 이런 거 해요. 네 평생 까먹지 못하게 만들 거야. 자, 의자에 앉아있는 중인 저 여자애는 is an이다. 이 말이 걸라? 뒤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중인 여자애. 아, 뒤에서 수식하니까 후치 수식이네. 얘는 울고 있는 남자애. 아, 이거는 전치 수식이겠네요. 참고로 전치 수식이란 말은 영어 문법이 없어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아, 이 지적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뒤에서 앞으로 집중해라.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지금부터 하면 살 수 있어. 내년 이맘때 새로 들어온 애를 보면서 네가 머리 좋으면 아마 생각할 걸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새로 들어온 애가 있구나. 쟤는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한 두 달 하다 그만두는구나. 보게 돼요. 아무나 버티는 수업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찢어가지고 엄마는 쓸었다. swept, sweep의 과거형이죠. The leaves를 나뭇잎들 쓸었대요. Fallen on the ground에서 Fallen on the ground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예요. 저런 아이죠 지금 상태에선.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다는 거냐 준영아? 아깝네요. Which 뭘 것 같아 주원아?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War? 어 맞았어요. War. 너 지금 War라고 한 거야? 어 너 전혀 못 들어. 야 내가 리스닝이 아주 맛이 갔구나. Which war fallen on. 이거 왜 war야? Which가 원래 무슨 단어니?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는 거야 얘들아. The leaves야. 그래서 얘가 대명사야. 봐봐. 주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격이야. 주어라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렇잖아요. 주어야. 관계사라는 건 뭐야? 앞에 나온 절과 뒤에 나온 절을 연결시켜줘 얘가. 대명사는 뭐야? 이 휘치가 원래 무슨 단어라고? 미션이라니까?
얘를 대신 받은 거예요. 미션 is impossible 이렇게 쓰기 싫어서 미션 which is impossible 대명사야. 줄여서 주관대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럼 원래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선행사라 그래. 그래서 관계 대명사 앞에 온다 그래서 선행사. 얘는 얘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대명사. 그래서 얘는 which는 원래 무슨 단어야? The leaves라고. 그러니까 the leaves가 사물이고 복수고 동사가 과거형이잖아 swept. 그러니까 복수형에 과거형 비동사 써야 되네요. 이건 왜 생각한 거냐? 그러면 주어나 which one은? 야, 진짜 대단해, 쟤.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저. 필기하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필기하세요. 여기는 나중에 사진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사진 정리해서 외우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 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보어로 쓰이는 분사면은 몇 형식과 몇 형식이 나와야 돼? 2V와 5V에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안 떠오르면은 네가 불리해. 그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야. 주격 보어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있어? 그러겠죠. 뭐 주격 보어 나왔으니까 옆에 목적격 보어 나오겠죠. 우리가 했던 건 뭐야 이거? My sister is sing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We saw John sing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니다. Their news sounded surprising to u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그것까지 겹쳐서 문장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냐 지연아? 2형식. 예, 2V 형자. 형자에 들어가요. 일반 동사인데 옆에 형용사가 나와요. 부사가 아니라 형자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ing하고 뭐하고 연결해? The news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얘 surprising에 감정 분사에 감정 A는 투부정사에 투부 원일 때 감정 A, 얘는 감정 분사로 형용사 맞는데 얘 다 감정 A예요. 근데 sad니 angry 이런 게 아니라 ing나 ed가 좀 우리 감정 분사라고 썼어요. towards는 전명구로 날아가고요. 넘어갑니다. Dad looked surprised to see his brother. 근데 얘가 그거 걸렸네요. 뭐요? 얘는 밑줄 치고 뭐라고 쓰는 거냐? 지 아나. 지 아나? 아깝네요. 얘는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준영아. EV 형자예요.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린 또 ED에 동그라미래서 뭐하고 연결하는 거야? 준영아? Dad하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감정? 감정 A는 투부정사이고 얘는 뭐라고? ING나 ED는 감정 우리가 지금 분사하고 있지 않니? 10가에? 8, 9가에? 감정 분사예요. 투부터 원퍼슨이 뭐라는 거니? 투부터 원퍼슨 뭐야 정민아? 아빠는 놀라셨다. 놀란 걸로 보였다. 그의 형을 봐서 보고 나서 To see his brother, 문법선이 뭐가 되는 거야, 정민아? 주어나?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뭐라는 거야? 이게 되는 애는 뭐냐고요? 얘가 왜 투부원이야? Surprised 밑에 뭐라고 쓸 거야? 얘하고 얘를 연결하고 그럴랑? 얘를 뭐라고 써야 돼? 감정 A라고 쓰는 거죠. 너 앞에 안 되면 뒤에 힘들어. 많이 힘들어져 너. 그 애들이 말을 하면 믿질 않고 있다가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힘들어져. 얘는 투부정사가 투부원이고 얘가 감정 A야 얘는. 이런 애들.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근데 얘는 주어하고 관계해서 감정 분사가 사람이 주어면 ed가 나와요. 집중해. 사람이 주어면 ed가 나오고요, 보통. 사물이 주어면 ing가 나와요. 그게 여기 나온 거 아니니? 감정 분사?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ing, ed가 안 나오는 시험이 어딨니? 사물이 나오면 ing가 나온다고요. 주어가 사물이면 ing. 사람이 주어면 ed가 나온다고요.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1학년 책에서도 했어, 이거. 그러니 지하나 했었어, 이거. 그게 누적돼서 쌓인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중3 겨울에 네가 중2 겨울쯤 되면 아마 실전 문법책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실전 문법책 그것도 한세번 보게 하는데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가 내신이 나옵니다. 네가 이화여대를 갈수 있었다고. 네가 연대를 갈수 있었다고. 제발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네가 앞에 게안돼 있으면 되게 괴로워요. 이번에 수업 마무리하는 중3 학생 어머니 문자도 보여줄 수가 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종종 해주셨던 그 훈화 말씀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게 그리워질 것 같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이번에 수업 마무리되는 학생 어머니가 문자 보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왜 잔소리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맙다고. 통화도 한 저번 달에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하시대. 엄마 아빠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맞아. 엄마 아빠 마음보다는 좀 덜하겠지. 니네 엄마 아빠가 더 너한테 신경 쓰겠지. 근데 니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외우라 그러면 외워. 왜안 외우는 거니? 필기해. 이거부터 할까요? 니가 살아야 될거 아니야. 갑니다. 목적격 보호. 얘도 다 T 하려나 봐. 예, T 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I heard the teacher calling my name과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이게 그거예요. 되게 복잡한데 여기다가 쓰는 상황이 되겠네요. 갑시다. 자, 얘는 둘다몇 형식이냐 이거죠. 손가락 생각하고 말해. 몇 형식? 어휴, 여러분. 그쵸.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린 지금 목적격 보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문인데 현답을 하신 거예요. 장난하나 우리를 바보로 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우 훌륭하네. 목적격 보호란 말은 오형식이란 얘기죠. 네. 근데 오형식인데 여긴 지각동사로 돼 있는데 지각동사 아니에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올 때 얘는 형용사가 나온 거야 지금. 그치? 형용사 나온 거예요. 형용사 나온 거야. 제발 얘를 과거형 동사라고 생각하지 마. ED가 나오면 과거 분사란 생각을 한 번쯤 해보란 말이야. 어떻게 현재 분사하고 과거형하고 얘기를 하겠니?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야. 네 머릿속에 반드시 그게 없어지게. 뭐요? 과거 분사다. 뭐? 아, 그거는 불가능.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준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과거형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가?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 준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쵸?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 만약에 원형이 온다 그래도 그건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예요. 네, 3학년까지 할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저런 질문도 하잖아.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인데,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인데, 봐봐라. 나는 들었어요. 얘를 요렇게 해버리면 I heard the teacher. 그럼 몇 형식이야? 손가락. I heard the teacher나 I heard my name. 이거 몇 형식이야? 3형식이라고요. 나는 선생님을 들었다. 나는 내 이름을 들었다. 3형식이에요. I hate John. 선생님이 뭐 하는 걸 들었다? 뭐뭐 하는 걸 들었다. 내 이름이 뭐뭐 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집중해. 중요해. 제발 정신 차려. 자, 여기서. 자,
I, we made John. 몇 형식이야? 3형식이라고요. 근데 뒤에 명사가 더 오네. 보스래요. 누가 보스야? John이 보스. 아, John이 보스니까 얘는 5형식. 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네. We called the activity. 우리는 그 활동을 불렀다. 몇 형식이야? 3형식이에요. 옆에 명사가 더 있네. 노래 부르기. 아, 얘가 얘니까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가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We made John은 3형식이에요. 우린 John을 만들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John이래요. 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구나. John이 행복하니까 5형식이라고요. 큰일 난다 너. We saw John. 우린 John을 봤다. 3형식이에요. 노래하는 중인. 아, 이건 5형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요, I heard the teacher 하면 3형식이에요. 나는 선생님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인데, 선생님이 뭐 하는 걸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한단 말이야. 부르는 중인 거예요. 뭘? 내 이름을. 그래서 봐봐라.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란 말이야. 그건 또 뭐예요? 점점 수업을 듣는데 모르는 게 많아지지?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 관계가 되는데,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ing하고 연결합니다. 선생님이 ing면은, 선생님이 ing니까 선생님이 이 짓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이에요. 그리고 현재 분사 calling으로 갑니다. 잘 봐. The teacher하고 calling 사이에 연결한 여기 선상에다 능 썼어. calling에 ing가 있는데 ing는 현재 분사로 진행도 있지만 뭐도 있어? 능동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능동이면 뒤에 보통 뭐가 와야 되냐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얘가 능능목이 돼요. 밑에는 나는 내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뭔 짓을 하나 봐. 뭔 짓을 하는지 봤더니 얘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ED네 ED. ED하고 있는 그런 거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네요. 얘가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 아, ED는 무슨 의미가 있어? 수동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얘하고 얘는 수동의 관계가 돼요.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called는 그리고 ED 밑에다가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전명구라. 무가 나옵니다. 너 이거 얼마나 센 줄 알아? 능능목 수수무 필기해. 예. 필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모의고사에 나온 거 보여줍니다. 예, 요겁니다. 보세요. 자, planning is important, but it is action that gets things 두냐, 던이냐예요. get은 2형 형자라, 5형식 동사가 돼가지고 V라고 쓰는데 앞에 O라고 쓰려고 질문 물어보려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고요.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과거분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things라는 목적어와 done이라는 과거분사가 수동관계예요. 그리고 done은 과거분사가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옆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예요. 수수무예요. 이게 능목수문은 굉장히 많아요. 뭐 페이지 넘기면 계속 나오던데, 능목수문은 네, 능수문제라고 되어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notice냐 noticing이냐인데 one student가 명사잖아요. 그럼 ing가 뭐예요? 능목이라고요. 능목수무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능능목수수무를 외우고 사는 게 너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션 임파서블 상황 아니야? 유전이 위치되어 지는 거예요. 로케이티드가 과거분사예요. 제발 ED를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과거분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수, 무가 나와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명구가 나와서. 여기도 그러네요. 예, be approved. 그러니까 수동이라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아니야? by부터 나오는 무가 나오는 거라고요. 능능목 수수무를 계속 외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건 이것도 있다 얘들아. 우리 얼마 전에 동명사에서 했었던 have difficulty in ing도 있다. 야, 안 외우면 네 손해예요. 네가 저런 게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때 강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겁니다.
뭐 예. 어치브면은 목적어 나와야 돼요, 타동사랑. 근데 비 어치브드니까 수동 관계고요. ED는 과거 분사니까 수동이고요. 얘 뒤에 무 아무것도 안 나와요. Through genuine study 하면은 전명구로 날아가서 수수무라고. 능능목 수수무. 저게 계속 페이지 넘길 때마다 나오는데 저걸 니네보로 외우라고 그랬더니만 안 외우고 있다가 그게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을 네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능능목 수수무입니다. 필기 다 안 했으면 지금 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날 예, 3월 5일 화요일 날 오게 됩니다. 자, 날트를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세요. 1hour 3페이지 이상 하라는 거야. 3페이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은 5시 반에 시작합니다. 먼저 와가지고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됩니다. 마더텅 P 2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8과 종합 문제입니다. 숙제 많아요. 좀 미뤄졌잖아요. 연휴 기간이니까 어디 놀러 가거든. 연휴는 마상 함께. 공휴일은 마상 함께. 연말연시는 마상 함께. 여름휴가는 마상 함께. 추석은 마상 함께. If you want to leave, 살고 싶다면 마더텅과 함께 갑니다. 영작 아니고 듣기 재검입니다. 재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분사는 아마 다음 주에는 분사 못 건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아마 종합 문제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해야 돼요. 예. 시험은 어쩔 수 없어. 8과 9과를 무시합시다. 8과 전체와 8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렇죠? 8과 전체와 8과 단어 다섯 개. 예. 9과는 빼겠습니다. 9과까지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살려주겠습니다. 예. 살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자, 쪽지 시험 결과 녹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